시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배자이다. 받아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자다. 예배가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죄인 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이 예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 나는 예배자야. 이런 확신, 자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오실 때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 경배 드리고 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기쁨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공급되어지는 이런 감격 속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분의 속성과 또 능력 그분의 하시는 일들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시인이 먼 길을 달려와서 순례를 하고 그리고 순례의 길을 와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던져야 할 질문이라면 우리 민족 또 우리 나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내편 되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뭐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내편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망했어요. 그리고 죽었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죄 지으면서 주일도 모르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배 놓은 일이 많아서 인정받을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편 되어 주는데 뭐가, 뭐 이런저런 조건이 뭐가 필요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개망난이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 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자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시는데 언제나 내편 되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 내편 되었어요. 내가 정말 엉망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뭐 자격이 1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편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부모의 기대에는 어긋나게 어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어쩌든지 간에 집에 와서 늘러붙는 그런 자식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버리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내가 뭐 얼마나 정말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하나 부모가 날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데 우리 신앙에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거의 한 역사를 떠올리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절을 한번 볼까요? 이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일어난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건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정한 한 사건을 상기를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치명적이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재앙. 왕도 아들을 잃었어요. 백성들 집집마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뭐내 자식이 없으면 한 달이 건너가면 다 친척들, 자식들, 조카 뭐다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재앙 애굽 전체가 나라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 가지고 내 보냈어요. 내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들이 뭐 지금 우리가 저 이집트에 가 보면은 보는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 피라미드, 스핑커스 이런 것들 이런 이집트 문명을 세운 데에는 이 노예들이 있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데 200만 명의 노예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노동력이 이만큼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경쟁의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억울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지금 당장 따라가서 히브리 노예들을 다 데려오느라. 안 따라오겠다 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아멘. 굶주린 맹수가 이 먹잇감을 향해서 막 뛰어갈 때에 그냥 막 배가 너무 고프니까 꿀꺽 삼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집념을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표현할 때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님의 삼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고픈 맹수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추적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사적굴에다가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물었습니까? 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이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를 다 부르뜨려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세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거,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와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올수 없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큰 어려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아마 병원에 있을 겁니다. 나는 빈 문제로 고민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폭상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동해바다에서 저를 안 건져주었으면 그때 죽었어요. 물속에 수장되었어요. 그리고 저 남부 이제 그루이지애나그 바다, 하늘 위에서 이 항공기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공중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사람들 더미에 깔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그때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경부선, 하행선,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차가 전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병에서, 그 실패에서, 그 넘어짐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편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바로의 성남 군대가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앞에는 진짜 노도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 수산할 길, 꺼질, 꺼질 길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저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의 그런 어, 일이 있었던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이 편대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대 장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다가 조금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눈에 보이는 적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적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가려면 200만 명이 빠른 시간에 건너가려면 적어도 2km 폭으로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2km면 여기서 딱 출발해서 중동교까지 1.98km입니다. 2km 정도 되죠. 그 정도 폭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로 백성들이 신속하게 건너갔어요.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추적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다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 물이 합체. 이렇게 되니까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안 지켜주셨다면 저 애국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인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살아났다 7절에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올무에 갇힌 새가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벗어나려고 퍼덕거리면 은더이 올무가 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독수리 타조 같은 그런 힘있는 새가 아닙니다 참새, 종달새, 아무 힘없는 새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물코 하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론 타이트한 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숨 막혀 죽습니다. 인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들은 내가 그 시험에 걸려들려고 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딱 채워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종달새나 참새나 이런 작은 새들은 시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왜? 작은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을 막 날아가다가 팔이, 목이, 요런 거 보이면은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새가, 어, 이 사단에,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올무가 눈에 안 띄게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리가 밝아야 된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 숫자에 아주 이렇게 능통하죠. 또 계산을 잘하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몫이 어디가 좋다는 걸 잘하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면 어디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서 수입이 생긴다. 아, 요런 이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특별한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는 이 종달새, 참새처럼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재주를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성공적으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채이면은 보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쌓아왔던 것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재주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보는 것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물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면 내발 앞에 어두운발 앞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걸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의 산들이 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인은. 그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산들을 넘어오게 만들고 수렁과 엉덩이와 세사냥꾼의 울물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편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을 막아주시고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공포 위험에서 날지켜주고 주야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의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게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비시 왜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앞에서 낭망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애국에서 그 군대에서 건져주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더 보고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록되어진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 이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요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비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키가 큽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무력과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망구,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비교를 딱 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전쟁 끝났다 그런 의식 그런 확신 그런 상황 판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답이 딱 나올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세상에 주눅 드는 것입니다. 시험 환란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거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써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 모든 역사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려고 이 땅에 나를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다위시대에는 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정도였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저 생각 속으로만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건까지 나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그런 내편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의식이 어요이 자의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두려움은 조금도 없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받아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 이 우리 편이시다. 그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는 뭐 1도 안 돼요. 나는 제로예요, 제로. 아니, 마이너스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제로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무한대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0에다가 무한대 플러스 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무한대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성경에 써놓은 거 문학작품으로 써놓은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성경이 구색 갖추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가서 수집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시잖아.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도움이셔. 이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 확신을 다 가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딸리고 가진 것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됐어요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니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었다. 내가 네편 되어주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가인내 편되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분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한 자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에 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